생각에 제블린 로드 솔리드 180T 뭐야 이거 제블린 로드하고 아이오닉 이거 인쇼어 그거하고 아이오닉스 그 드랙력에 대해서 한번 잠깐 촬영하려고 왔습니다. 일단은 보시면은 이게 해군 카리스마 거 42리터 42리터짜리 그 아이스박스거든요.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8kg짜리인데 드랙력이 총 11kg짜리니까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한 8kg 정도는 버튼이 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요 정도만 리얼 8kg만 들어도 딱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요 딱 8kg 지점까지만 한번 그 드랙력 테스트를 한번 이제 인위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지금 와이어줄을 이용해서 지금 해동조부사 42리터 아이스플로를 와이어줄로 묶어가지고 있습니다, 여러분. 11kg짜리니까 8kg는 쉽게 들지 않을까. 좀 요 딱 요 선까지만 해도 성공한다고 하면은 저는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이 정도 11kg 드랙력 중에 8kg만 들어도 저는 진짜 큰 성공이라고 생각하고요. 자, 이쪽 와서 제가 어떻게 가야 되지? 올라가야 서야 돼, 올라가야 서야 돼. 감고 맞아? 아, 줄 이빨이 감고. 됐어, 됐어. 거기서 들어야 돼. 그렇지. 자, 뒤에 손잡이 잡고, 손잡이 잡고. 앞에 잡지 말고. 야, 이거. 우와.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진짜 드랙력은 지금 서빙, 엄지로 그걸 안 누르고 있거든요. 이 정도면 훌륭한 것 같아요, 여러분. 힘들다. 우와. 와, 여기 지금 이스는 이 낚싯대도 대단한 것 같지만, 와, 윌도 진짜로, 일단 리얼 8kg는 나오는 것 같아요, 진짜. 와, 드랙은 네, 11kg까지는 다 찍어보지 못했지만, 그래도 이 정도 리얼 8kg면은 진짜 풀리지 않았으니까, 라인이. 이 정도면 진짜 훌륭한 것 같아요, 드랙이.